식당은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을 문장과 그림 단서를 잘 보고 중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찾아보세요. 수정, 수정엄마,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사촌언니, 지혜, 사촌동생 동빈이는 의자에 각각 한 자리씩 앉았습니다. 외삼촌은 외할머니 맞은편에 앉았고 외할머니의 왼편에는 화분이 있습니다. 사촌끼리는 옆으로 나란히 앉았고 그중 동준이가 가운데에 앉아있습니다. 수정이가 사촌언니 지혜보다 외할머니와 가깝게 앉아있습니다. 외숙모의 오른쪽에 수정이 엄마가 앉아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